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가장 두려운 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할 때그 영에 대한 그 본성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영들 가운데도 가장 두려운 영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나목 목사 매너와 영성훈련원장입니다. 오늘 밤 2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과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그대로 시인하면 그 시인한 대로 모든 일이 소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소망 자체였습니다. 심판을 말하시면서도 항상 회복과 살기를 함께 열어주셨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올라가는 에녹을 통해서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선포해야 될 말씀이 The voice of hope, The voice of hope. 그러니까 주님이 hope 대신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누아 캐리그마 TV의 이름을 The voice of hope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5분 내지 10분의 소망의 설교를 매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소망과 산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은 나를,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TV 채널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 소망의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하는 동안 두려움의 영이 공격하여 우리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사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의 세력은 가짜요, 허상임을 믿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믿고 단지 그들의 거짓말과 위협, 협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영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두려운 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꼭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소심한 그 심령들에게 주님의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두려움의 영아, 너는 어떤 길로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다시 묶노니, 너는 전혀 한 발자국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 꼭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될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올리브 기름을 손에 바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서적은 항상 제가 하는 거죠. Strongman's His Name. 1권,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1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2권을 제가 번역했는데, Strongman's His Name, What is His Work 하는 그첫 번째 책은 제가 그 원본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두 번째 책만 갖고 있고, 그리고 한글 책들도 다 절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두려움의 영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감대산에 올라가서 평화를 외치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외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생겼냐면, 제가 이제 그 밴을 내다 우리 교인들을 태우고 산속 깊은 기도원에 매주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태우고 같이 갔는데, 옆에는 깊은 절벽이 있고
산 중턱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을 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가 운전하는 차가 막 흔들렸는데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타들어가고 오그라드는 것 같은 아주 무서움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동차를 타고 높은 곳에 운전하고 못 갔습니다. 만일 제가 후리웨이 이렇게 교각해서 높은 데 올라가는 후리웨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갑자기 그 두려움에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그 높은 곳에서 차를 멈추게 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어디든 조금 높은 데를 가면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확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 항상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설교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호텔을 찾아와서 너는 혈압으로 쓰러질 것이야. 하고 위협하는데, 그 밤에 아무도 연락할 수 없는 곳에서 혈압이 막 22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집회, 축사가 풍성한 집회일수록 그 쫓겨나간 귀신들이 저의 호텔로 와서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의 영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어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의 영이 막 쌓여서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안식을, 평화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외치면서도 저는 실상 상당한 두려움이 영이 사로잡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난 여성, 제가 부흥회를 갔다 만난 여성은요, 항상 그 부엌, 그 싱크대 아래, 거기에 그냥 벽을 대고 벌벌벌벌 떨고 맨날 거기 그 벽에 기대어서 앉아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커튼도 다 치고 있고 집안이 너무너무 꼼꼼한데, 만일 커튼을 거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그 스컹크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 냄새를 자기한테 피운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엌 그 싱크대 밑에 앉아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 같은 생활이에요. 이 여자는 분명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한국의 또 유명한 감독 목사님 아이가 미국에 유학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집회하는 것을 한번 와보고 너무 그 기름 부음 집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확 뭐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려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이런 베드룸 같은 데를 혼자 들어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 베드룸에 귀신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뭐 화장실에서 뭐 달걀짓이 나온다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화장터 옆에서는 맨날 뭐 입에 칼 물은 여자 귀신이 해하고 피 흘리며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살다가 제 안수를 받고 그 까만 게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화장실이고 뭐 이런 혼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에 가서 그 감독 목사님에게 했더니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이라든지 이 사단에 관한 것을 안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영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뭘까요?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fear. 사단은 여러 영들의 부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의 영이라는 두려움의 영, 그 큰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력의 영, 협박의 영, 뭐 이런 여러 영들을 두고 이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포를 주고 불안에 떨고 하고 이제 이런 그 소부대들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부대 중에서도 중대, 소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봉우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은 그 잠자는 귀신이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가 그 설교 들을 때 계속 잘 때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귀신들 소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에는 뭐 살인의 영이라든지 뭐 폭력의 영이라든지 막 조폭 같은 영이라든지 그냥 이런 그런 영들이 쭉 소부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미기 죽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언제 죽을 거다, 언제 죽을 거다 하니까요. 그 죽겠다고 하는 날 한 3일 전에 미리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제일 무서운 것은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그냥 마비돼 서버리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제가 두려움의 영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막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의 영이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밥 먹을 때 두려움이 영이 밀려오면 저는 손가락, 밥을 먹다가 그냥 손가락이 마비되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이렇게 그 설교하러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다가 그 다 열흘을 못 채우고 한 7일, 아니 10번을 못 채우고 우리가 되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해가지고 3번씩 10번을 하잖아요. 근데 다 못 채우고 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모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게 두려워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두려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설교하러 들어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개월을 그냥 기도해서 겨우 자기는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강력한 두려움의 영이 그 교회에 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에 대한 두려움, 뭐 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칼에 대한 두려움, 화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 긍정적인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그 두렵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거룩한 그 디비니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종류의 두려움은 막 마음을 찢고 눈물 나게 하고 마비되고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네, 두려움도 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하는 두 가지의 fear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까이 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욕도 두려워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사울 왕도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 노예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올까? 두려움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사업이 파산할 것 같은 두려움, 자녀가 일찍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위주의 이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재물 위주의 생활, 이 사회에서 나는 재물이 없다, 아니면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리고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배운 것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그런 두려움, 또 사랑하는 이와 언젠가는 이별하고 사별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거절당함, 거부당함, 버림받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저는 항상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데는 태풍, 해일, 홍수. 미국은요, 그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막 어떤 타운 하나가 다 없어지는 그렇게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참 자연재해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강도나 살인자들에 대한 피해망상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칼이나 총을 갖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 제가 집에 도착하면 정말 무서워서 그 아파트 도어를 여는데 키가 덜덜덜덜 떨어졌던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무서운 동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거기보다는 좀 안전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갖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살 때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제가 두려웠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두려움이 그런 일을 하도록 질병의 영도 부르고 이런 영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정녕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불신을 심어준 것처럼 사단도 네가 위험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종로를 타면 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저주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믿음이 없는 너, 하나님 너 지켜줄 줄 알아? 이런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은 어떤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번지르하게 말은 잘하죠. 왜? 우리가 보면은 제비족이 제일 말은 번지르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데도 말은 번지르하게 해요. 그것을 안 지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이 내거는 표말이나 표어는요 정말 멋있는 거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도록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나죠. 우리가 나탈리 우드라는 그 배우 알죠? 그녀는 항상 친구들에게 자기는 물이 아주 뻘겋고 껌껌하고 이게 너무 무섭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시간에 그녀는 요트 주변의 어두운 물에서 익사해 있었던 것들을 친구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되기 전에 TV를 큰거 사더래요. 그래서 너왜그 TV를 큰거 사냐? 그랬더니 내가 겨울에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면 집에서 테레비를 보려고 산다고. 그러더니 겨울에 정말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서 겨울 내내 TV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렵다 하는 것은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그 암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자기는 결혼하면 꼭 이혼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맨날 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머리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나빠서 헤어진다든지 이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살아가는 정말 정말 그 어떤 그 사랑의 왕자가 백마를 타고 나에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가 뭐 소설을 쓰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저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뭔지 현실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한 건지, 네, 뭐 어떤 것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두려움도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두려워 떨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주님을 숨어버리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운 경우, 이것은 아담의 경우죠. 우리 조상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려움도 이렇게 유전되어 왔겠죠.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는 어떤 이렇게 그 개척자로서의 두려운 일,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운 일,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이 새로운 땅에 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식구도 없는 이곳에서 주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오면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는 그 파도와 강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랬을 때도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자기도 그 파도와 강풍에 쓸려 죽을까봐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예수님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워 떨지 않죠.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그 아주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제가 두렵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제압해 버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보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제압하게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없을 때는 거기에 끌려가고, 그리고 두려워서 눈치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파워 엔카운터.
어느 사람이 더 파워가 더 많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뭐 앵자이어티 어택을 받아서 네, 이머전시 차렸다고 뭐 병원에 몇 번 간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저의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그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경우도 바로 이것은 두려움의 영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줘요. 자기 전에 나쁜 영화나 뭐 이상하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끔찍한 장면을 본다든지 이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저녁에 그런 거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세상 가요를 몇 달씩 듣고 있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가위에 눌렸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이 와서 제 목을 누르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목을 눌렀던 것을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이 뭐냐 하면은 그 찬양의 그 검은 음악의 귀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검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내 편이지 하고 와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왜? 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사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기도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에 가위에 눌렸는데 분명히 그때 그 사단이 와서 저의 목을 눌렀던 것, 까만 장갑을 끼고 저에게 눌렀던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일 정말 불안한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불안해요. 세계가 불안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붕해. 아주 두려워요. 네, 제가 지금 뭐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근친상간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애를 임신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세야 말세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우리가 뭐 무슨 N방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뭐 18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운영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경제공황이 올지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부족하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룩업,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 우리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위험해서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안전과 평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핵무기도 두렵죠. 네. 뭐 사회도 안정적이 아니죠. 경제도 불안하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으로 암담할 때도 많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정말 경제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연금도 지금 뭐 받지 못할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한참도 모르는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살아남는 비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이 약이다. 하나님이 옷이다. 하나님이 만나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길이 되어주고 약이 되어주고 고기가 되어주고 만나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광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위기에 사는 광야 같은 위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부족합니다. 또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해요. 또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라. Live in faith, hope, and love.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준 처방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 자체의 그 죄책감으로 자기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사실 어떤 정죄가 없습니다. 네, 사랑은 뭐 질책을 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랑 안에는 그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포용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아, 내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저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쓰고 나를 집안에서 내쫓아낼 거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왜?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꿀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두려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해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를 하라 그리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살았죠? 네, 운동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네, 예, 하늘과 땅이 그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 꿇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주님의 피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검의 무기, 네, 성령 그 우리의 몸에 전신 갑질을 입으라고 했을 때 성령의 검 공격하는 무기를 주셨고. 묶어 푸는 원리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단아 나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결박하노라. 나는 너의 두려움의 공격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나는 내가 다시 온다면 나는 성령의 검으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 능력, 사랑,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의거하여 하늘의 좋은 선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영이 풀어져서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 보약을 몇 개를 올려드리겠는데요. 그 동영상에 가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 보약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니엘 10장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요엘서 2장 21절 22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세우리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주님이 14일 동안 계시해서 계시해 준 이 말씀이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한글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한글판, 영문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영어를 하는 2세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 그들의 믿음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저서를 구하고 싶으시군요. 한국에서는 윤순호 권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 잠원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책들을 미국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사이 네 그런 어떤 그 운송하는 일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오래 걸린다 그래요. 배는 옛날에 한 달이면 왔는데 뭐 세 달이 걸릴지 네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오겠죠. 여러분 오면은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영의 본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영을 그냥 밟아버리고 정복하고 이기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든든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The Voice of Hope TV로 이름을 바꾸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동영상 어떠셨는지요? 네, 다음에는 짧은 그 동영상으로 소망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